나와서 말인데 반포동 대씨가 다른 사람하고 달리 아까부터 주먹에 힘을 되게 많이 주고 있거든요. 핏줄이 막 튀어나올 정도로. 야, 반지봐. 반지봐. 네, 격투기 선수가 아닐까. 격투기 선수. 이 복근이 괜히 있는 게 아닌 거예요. UFC. 저도 반포동 제씨가 춤도 잘 출 것 같고 랩도 잘할 것 같은데 정말 노래도 못하고 춤도 못 추는 사람일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죠.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일까요? 세반지. 그 헤어 쪽 하시는 분이요. 헤어 쪽. 어, 그러면 잠깐만. 왜 왜? 썸사포 JS의 샵에 직원인 거예요? 아, 그렇지. 그렇지. 원장 이거 스텝이 거기서 센 오빠가 머리를 하고 온 거야. 그렇죠. 아, 헤어 인공문화재 수제자. 엑소 오빠 머리를 해준 거죠. 네, 엑소 씨. 네네. 자 그럼 계속해서 춤반 노래반 반포동 제시의 리핑 공부를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봐봐 봐봐 등 봐 등 내가 말한 등 저 등 데드리프트 등 춤을 잘 추는 것 같아. 왜냐면 아까 계속 이러고 있으면서 네. 어깨하고 박자를 계속 맞추고 있어. 아~ 그러면 춤을 춰. Famous bra. 아우 잘 어울려. 모든 날 보면 모든 날 보면 내 내가 날 봐도 뻔하잖아. 내가 뭐라 하지 말고 네 할 일이나 해. 'Cause yeah, we are getting poppin' and I'm livin' up. 내가 머리 버도 머리 버도 내가 혹시 욕을 해도 욕을 해도 사람들이 내게 뭐라 해도 뭐라 해도 they still look at me like. 아이 봐라 내 내가 날 봐도. 어 너무 어울리는데? 와. 아니 진짜 배윤정 씨의 말씀처럼. 춤을 잘 추시네요 또. 근데 음치예요. 어? 어 왜죠? 표정이 저절로 나와요. 저렇게 끼가 있고 노래를 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뭐 아이뻐라 할 때도 막 진짜 내가 이쁘다는 식으로 표정이 나와야 되는데 너무 춤에만 몰두해 있거든요. 아니 그럼 배윤정 씨 그럼 이 노래에 립싱크하지 마시고 어떤 몸을 예. 네. 아이뻐라 아이. Famous bro. 모두 날 보면 야, 이 워킹 하나에 쓰러지네, 우리. 역시, 역시. 근데 왜 이렇게 사람을 부담스럽게 만들어요? 예, 그럼 더 부담스럽게 한번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시의 네. 미싱크. 아, 자. 아니, 좀 오시게. 나 춤 안 춰요. 근데 해보시면 또 감이 오거든요. 안 와요. 그러면서 나와요. 자, 제시 씨 준비됐죠? 감이 와. 어? 모두 날 보면. 모든 날 보면 내가 날 봐도 뻔하잖아. 뻔하잖아. 어차피 나만 이빨 아프잖아. 네가 뭐라 하지 말고 네 할 일이나 해. 'Cause yeah, we are getting poppin' and I'm livin' up. 아 못했어. 이런이랑 비교돼요. 아까 배윤정 씨가 얘기했던 게 제시에서 나오는 저 모습이 없었다는 얘기죠, 저분한테. 없었죠. 자, 우리 춤반 노래반 반포동 제시의 리스피커 되었고요. 자, 그럼 계속해서 춤반 노래반 반포동 제시의 증거 자료를 공개합니다. 이게 뭐예요? 마이크야. 앞에 계시네요. 앞에. 저 사진 말이죠. 올해 4월 반포동 제시가 공연했을 때의 사진이라고 하는데요. 아하. 춤만 추는 사람 같다. 그냥 댄서, 댄서. 노래는 아닌 것 같아. 댄스야. 그냥 진짜 댄서. 아니야. 내가 봤을 때 음치는 아니고 네. 댄서는 맞아요. 근데 와서 이제 공연을 하고 남들 노래들 이제 립싱크 하고 하는 오케이. I got it, Jesse. 댄서예요. I know. I said that. 왜냐면 카메라들이 저분을 찍는 분이 아무도 없고 일단 그리고 뒤에 폰이랑 동작이 똑같아요. 그러네. 그러니까 백댄서인 거예요. 그러네. 그러네. 자기 파트가 아니니까 안무에 집중하고 있는 거지 다른 사람들은. 아 근데 제시 지금 이 의견은 우리 배윤정 씨 의견을 좀 따라야 될 것 같아. 왜냐면 들어보죠. 잘 알 것 같아. 네. 저는 처음과 같이 실력자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춤을 잘 추는 네, 춤을 좋아하는 댄서일 것이다. 댄서일 것이다. 네. 자 다음. 그냥 댄서, 그냥 댄서. 제시는 그냥 댄서. 그냥 댄서인 것 같아. 제가 본 음치는 제가 본 음치는 반포동 제시. 반포동 제시. 반포동 제시. 반포동 제시.
생각만 제시가 제일. 아 맞아. 에이 이건 뻔해. 맞아. Dancer. She's a dancer. 맞아. She's a dancer. 근데 진짜 실력자면 진짜 죄송하다. 반전. 우리 계속 그 얘기하고 있어. 나 진짜 거기 다 반칙할 거야. 진짜 반전해. 방심할 수가 없어 진짜. 자 이제 춘반 노래반 반포동 제시의 정체를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시 무대야 열려라! 춘반 노래반 반포동 제시. 어 섹시하다. 아 포스가 어. 춤은 잘 추지. 완전 아 정말 모르겠다. 표정이 없으니까. 야 이거 야, 진짜 모르겠다. 시야 제대로다. 춘반 노래반 반포동 제시. 모르겠어, 제시 씨께 진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시 언니가 어떤 걸 좋아하시는지 몰라서 목소리는 어리다. 나이가 많지 않아요. 춤이랑 노래를 두 개 다 준비했거든요. 아, 진짜. 네. 어 너무 착해. 너무 착해. 어. 제 노래 잘 들었어요? 좋습니다. 자, 아 춤만 잘 추는 분이신 것 같아요. 댄스 댄스. 자, 아, 네. 춘반 노래반 반포동 제시. 당신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아 궁금하다. 어떤? 어 누구시죠? 어 뭐야 깜짝이야. 어, 누구세요? 어머, 어머 빨간 복고 나온 줄 알았어. 자 뭐예요? 아니야. 저 남자여자. 뭐예요? 아, 정확하게. 나 이거 뭔지 알겠다. 어? 뭐야 이거? 시야 무대 패러디하는 거네. 아, 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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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지금 등장부터 굉장히 우리 시선을 확 사로잡고 있는데요. 자 춘반 노래반 반포동 제시 당신의 목소리를. 틀리세요! 오! 댄서, 댄서야, 댄서. 너무 춤에만 몰두해 있거든요. 아~ 완벽하게 재현하기는 조금은 서툴른 아마추어예요. 그냥 댄서 같았어. 노래는 아닌 것 같아. 댄스야. 뒤에 분이랑 동작이 똑같아요. 그러네, 그러네. 근데 진짜 실력자면 진짜 죄송하다. 어마어마하신데요? 아니 너무 잘해요. 그러니까 갑자기 딱 아 원하는 이 불 딱 나왔을 때 소리 미쳤어요 그냥. 우리가 그 증거 사진 때문에 많이 또 현혹이 됐었던 것 같은데 어떤 사진이었었나요? 네, 사실 저는 2014년도에 첫 데뷔를 한 에이코아라는 걸그룹에서 메인 보컬을 맡고 있습니다. 저희 그룹이 활동한 만큼 많은 분들이 아직 알아봐 주시지는 못하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현역 아이돌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제 용기 내서 정말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나오게 됐습니다. 어떻게 울컥했어요? 또 다음 앨범도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는 시점이라 사실 제가 지금 조금 울컥해가지고 네, 그래도 끝까지 용기 잃지 않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요새는 진짜 항상 가수의 고민이 앨범이 언제 나올지 언제 나올지 기다리잖아요. 근데 기다리지 마시고요. 요새는 또 바이럴 마케팅이 되게 잘 되니까 그런 데라도 올리고 막 하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진짜 재능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정말 때가 있어요, 다. 네. 더 용기를 내겠습니다. It's never too late. Never too late.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대한민국 대표는 걸그룹으로 거듭나시기 바라면서 춤반 노래반 반포동 제시는 실력자였습니다. 힘내요. 제시의 포옹이 얼마나 힘든지. 줄 서요, 줄 서. 줄 서요.